뉴스워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 말은 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 강석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정치판이 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간에 이런 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향해 국회의원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의 일입니다. 쓰레기 검사를 줄여서 서검이라고 말합니다. 쓰레기 교수를 줄여서 서교라고 말합니다. 쓰레기 인간을 줄여서 서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정가자와 잡범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출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잘 알려진 대로 이재명은 정가 사범에다 자기의 친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폐륜적 상력을 퍼부은 자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백형동 등 부동산 사기 사건과 성남 FC 사건, 상방울 대북 송금 등 7개의 사건에 10가지의 범죄 혐의로 일주일에 두세 번의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입니다. 도대체 이런 자가 어떻게 공당의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76년 헌정사상 처음 보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도 이전의 정치인 같았으면 벌써 일시직고하고 감방에 갔거나 아니면 은퇴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공당을 대표를 맡고 국민 앞에 나설 수 있습니까? 혐의도 뇌물, 배임 등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비리 범죄, 자범에 속하는 범죄들입니다. 심지어 정당의 당규를 고쳐서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그 당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파렴치하고 강교한 인간이 아닙니까? 알바 서류 조작과 가짜 서류로 자기 딸을 시험 한번 치지 않고 의과대학을 다니게 하고 의사까지 만들었으니 정말 대단한 자식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불행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딸은 결국 고등학교 학력으로 주저앉았고 자기 아내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조국 또한 1심과 2심 재판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자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당을 하면서 기자들이 국회의원을 왜 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국회의원이 되어 서금을 없애기 위해서 라고 개변을 늘어놓은 것에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이용해서 자신을 방탄하겠다는 뜻이며 국회를 자기들의 방패막이 소굴로 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검찰 독재를 말하고 정권 심판을 입에 담고 있으니 참으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으며 그 뻔뻔스러움이 하늘로 치솟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자들을 지지하는 자들은 내가 없는 것입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것입니까? 영혼이 썩은 것입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쓰임과 서금과 서교들이 있으니 정치판이 개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영입한 자들 중에 최근에 폭로된 몇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그만 막말로 유명한 민주당의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후보는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던 2020년 11월 당시에는 15억 원 이상 주택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문석 후보는 부동산 광풍이 부니 31억 원짜리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사기 위해 자기 딸이 사업을 한다는 거짓말로 사업 자금 형식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6개월 뒤 캐나다로 어학 연수를 갔습니다. 그리고 인천 소재의 리코 대부라는 대부 업체에서도 연 19.98%의 높은 금리로 6억 원을 빌린 것 같은데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매월 이자만 1000만 원씩 내야 하는 고금리였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여 부동산을 찾기 위해 대출을 줘야 한다고 외친 자입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 가족이 대출로 인해 사기를 당한 피해가 있느냐고 뻔뻔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그 당시 대출 기간이었던 새마을금고에서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학생 딸을 끌어들여 사기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기 대출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 아파트의 2020년 실거래 가격은 29억 원이었으며 현재는 43억 원을 합니다. 민주당의 경기 화성을 출마한 공영훈 후보는 2021년 서울 성수동에 있는 땅과 건물을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그 날짜가 거시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시행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매입 당시 11억 8천만 원이었던 주택 가격은 현재 약 30억 원으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공영훈 후보의 해명이 갈팡질팡입니다. 처음엔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몰랐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 단 하루 만에 허가 구역 지정은 누구나 다 아는 정보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거짓말하는 기술부터 배운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의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양부남 후보는 이재명의 법률위원장으로 호위무소로 통하는 자입니다. 이 자는 5년 전 30억대 한남동 주택을 20대 초반 무직인 두 아들에게 증여로 주택 투기를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수원지에 출마한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는 내일 더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위안부와 할머니들과 섹스를 했고 일제시 초등교 교사 시절 초등교생들과 성강제를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거의 다 이런 놈들이고 민주당의 정체는 오직 이재명 감옥 안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둑당이 무슨 나라를 위해 정치를 한다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범죄로 2심에서 진영형을 선고받고도 당을 맡는 조국이 당에 영입한 사람들 역시 범죄자 혹은 범죄 혐의자로 가득합니다.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후보는 검사 시절 2022년 7일부터 2023년 올 3월까지 아프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갔으며 최근 1년 동안의 재산의 약 41억 원이 증가했으나 비례대표 1번으로 나왔습니다. 박 후보의 남편인 검사장 출신의 이종근 변호사가 정관 여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자 박은정 후보는 남편의 정관 여부를 받았다면 160억 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헛소리를 하였습니다.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다단계 수사 전문 검사였으며 다단계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말한 자입니다. 변호사로 개업하자마자 이번에는 반대로 1조 원대 다단계 업체를 변호해 그 사건 하나로도 22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재산이 41억 원 증가했던 것입니다. 한동훈은 공식 선거운동일 개시 일인 3월 28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에서 진행한 집중유세에서 정치를 개하치하는 게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을 개무시하고 별 볼 없는 사람들로 취급했으면 개작범들이 정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개같은 정치가 문제입니다. 민주당 의원이었다가
탈당한 서른 의원도 공천도 개판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 속담에도 오늘 개떼가 보리밭 망치듯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못 넘기면 굶어 죽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력 5월부터 6월 보리가 있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동네 개떼가 그 보리밭에 들어가 한바탕 쉬고 나면 엉망진창이 되어 농부는 땅을 치며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개판 정치에도 꼭 들어맞는 속담입니다. 무조건 이재명과 조국을 따라다니는 40대, 50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것입니다. 이들은 옛날 고생 얘기를 하면 그때 라면이라도 먹지 그랬어요 라고 하고 있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오늘 개떼처럼 나를 휘저놓고 이제 와서 정권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윤 정권의 잘못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국회의 가반수로 자기 제 막내라고 정치를 망친 게 누구입니까? 오늘 개떼처럼 정치를 망친 쪽이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이제 화가 나는 지경을 넘어 어리둥절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냐며 한탄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런 정치인들은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이루어보지 않은 윤 정권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과 조국 심판인 2조 심판이 문제이며 범죄자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집단을 먼저 심판하는 것이 옳은 순서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북조선처럼 사회주의가 좋습니까? 아니면 자유대한민국이 좋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이 좋다면 왜 친북, 종북, 반미 세력들을 지지하십니까? 왜 자유를 즐길 줄만 알지 자유를 지킬 줄은 모르십니까? 좌파들은 제2의 6.25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고려연방제 사회주의 한다고 이재명, 조국, 문장 일당들이 국민들에게 대놓고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공정과 평등과 정의와 서민을 외치지만 그들에게는 공정과 평등과 서민과 정의가 결코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거짓과 위선, 오만과 조작, 탈법과 불법, 폐륜과 공포가 있을 뿐입니다. 쓰레기 같은 자들이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쓰레기 더미는 국회가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5천년을 이어온 대한민국에 어찌 이런 개같은 정당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여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둘러싸여 암울한 인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땅에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마엘을 북부로 삼고 기독교 입국론 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사대 근구 이념으로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건국의 사대 교동 설계도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지별지은 결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150여 개의 신생 독립국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를 악한 사상으로 물들여서 종북주사파의 홍위배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청교조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교를 유리하는 종북주사파들을 물리쳐주시고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차별금지법과 주민자치법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 약 4천여 개의 악법들이 폐지되고 민노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곳곳의 거짓말과 조작과 괴담으로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자들과 마약과 같은 사회주의 사상인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하며 대한민국 체질을 전복시키는 악한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종의 망인을 맺지 않도록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으로 세계 G2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조들과 우방국들의 피로 이루어진 이 자유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가는 일에 선봉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단의 손이며 동방의 유대인인 동족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복음 통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 세계의 제3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